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?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? 그럴 수 없느니라.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?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?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,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.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. 아멘. 값싼 은혜.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.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.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신 생명은 죽음의 대가였습니다. 이 새로운 삶은 쉽게 혹은 값싸게 유지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성과 신뢰, 겸손과 고백으로 반응하고 우리 삶 전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가능합니다. 기도. 주님,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아서 그것을 값싸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.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닿을 때마다 제가 더욱 나은 사람, 주님의 뜻에 더욱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. 아멘.